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오늘 하늘 보셨어요?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요. 기온도 제법 포근했고요. 여러모로 오랜만에 야, 봄이 오긴 오나 하는 느낌이 들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 특히 꽃 좋아하시죠? 저도 이렇게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에 나가보면 물색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정말 봄이 오긴 왔나 봅니다. 그나저나 또 봄을 마냥 즐기려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니는 것도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 걱정도 앞서기도 하는데 다행히 다음 달 예정이었던 들불축제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왠지 조금 얼어붙어 있던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씩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그런 기대를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조심스러운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긴 하는데요. 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 아닙니까? 이 봄 기운을 받아서 이 코로나 19 사태도 어서 빨리 좀 종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LTE 현장 먼저 만나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네요. 관련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며칠 남았을까요?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야 할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선거 어떤 것들이 바뀌고 또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거하면서 유의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선거가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아직까지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각 정당에서 경선 등을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라고 봅니다. 빨리 좀 무르익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무엇보다 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가 아마 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예, 이번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18세 유권자 연령 하향 조정과 그리고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 비례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선거 연령 하향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주도 현재 고3 대상으로 1,700여 명의 학생이 투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교내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청과 그리고 각 학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선거법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영상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분위기가 아직은 덜 달아올랐는데 좀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또 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가 준비된 것이 있을까요? 예, 도내 주요 축제인 벚꽃축제와 그리고 유채꽃 잔치를 통해서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좀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쓰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선거철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얼마나 그런 공정한 선거를 위한 분위기가 마련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주도 선거관리원의
지도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이버 전담 팀장을 맡고 있는 강명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버 전담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최근 유튜브나 그리고 트위터에 보면 온라인 상으로 활발한 정치적 표현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 또 선거 운동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 허위 사실이나 비방, 흑색 선전, 그리고 불법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고생하시네요. 이번 선거 좀 원활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투표율도 좀 높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도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한마디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사이버 전담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이버 상의 이제 클린 선거를 위해서는 저희의 노력에 보태서 도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이런 단속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투철한 그 정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표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가 자양분이 될 텐데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더 소중한 한 표, 후회 없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은정 씨가 준비한 소식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나저나 들리는 소문에 한라산을 갔다 왔는데 뭐 죽을 뻔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 한라산의 그 살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보는데 그 심장이 멎을 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죽을 뻔했습니다. 참 이 한라산이 가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이렇게 새싹처럼 초록잎도 돋았다가 조금 더 불면은 눈도 새하얗게 쌓였다가 또 고도를 조금만 더 높여가면은 눈보라도 치고 네, 이 정상에서는 엄청난 눈보라도 맞고 왔는데요.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한라산의 그 매력 제가 또 도전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유, 청소한 은정 씨. 잘 나왔네요. 잘 찍어주셨네요. 분위기 있어요. 여기서 아니 저 여기 이게요? 여기 분위기가 있다고요? 일그러졌네요. 저 한라산이 한쪽에 일그러졌네요. 네. 저 1월 1일에 갔다 왔어요. 그러게요. 너무 자주 가신 거 한라산 같아요. 연속 산행이다 말이죠. 1월 1일에 갔잖아요. 근데 리얼 힘들다고.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같이 가요. 동자 생기셨네요. 아니 근데 뵀던 얼굴들인 것 같아요. 오늘의 동행 한라산 지킴이 김영천 차상우 씨 부부입니다. 아니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오늘 저희 부부가 개인 단체 봉사 왔습니다. 저희가 갈 때만 해도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실시 중이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아직까지 추운 한라산 산행 준비 꼼꼼히 선생님, 그러면요. 보통 산에 가실 때는 어떤 걸 준비해서 가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락. 도시락과 여벌의 식량, 그리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응급 키트까지 제대로입니다. 이야. 와, 스킬도 완벽하신데 아니 뭐 낚시 가시는 건 아니시죠?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거 낚싯대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면 네. 저희가 스킴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쓰레기 집게예요. 정말 지킴이다운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네요. 아직 달도 있어 캄캄하기만 한데요. 새벽 6시부터 입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곳곳에 바지런한 등산객들 눈에 띕니다. 올 새해 시작하면서 한라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서 힘있게 시작하려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등반하려고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백록담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화이팅! 백록담까지! 화이팅!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요. 입구에서 예약 확인을 한 후에 탐방로로 들어섭니다. 한번 다녀왔지만 다시 설렘과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진짜 산의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성판악 코스로 다녀오신 분들 아실 텐데요. 정상까지 성인 걸음으로 4-5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진짜 만만치 않죠. 그 와중에 쓰레기도 놓치지 않는 차상호 지킴이. 보통 올라가면서 초콜릿,
이렇게 먹으면서 버리는 껍질. 그게 좀 간혹가다 눈에 많이 띄는 편이에요. 매일 주워도 있나 봐요.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쓰레기 없는 한라산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라산을 찾는다는 두 분. 진짜 감사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든든해요, 진짜. 한라산 지키비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좋은 점이라면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산행하면서 웃고 즐기고 또 나름대로 환경을 깨끗이 만든다는 데 대한 어떤 성취감도 있고요. 고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잔설이 남아 있습니다.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이 싹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맛에 많은 분들이 한라산을 찾는 거겠죠.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동향 아닌가요? 동향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행복은 잠깐 고통의 길이 시작됐어요. 흔들림 없이 걷는 두 분 뒤로 제 상태 궁금하시죠? 과연...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정말 리얼이 늘었습니다. 기다시피 오르고 있는데요. 에베레스트예요? 아, 진짜 그냥 굴러서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설정 아니죠. 아, 정말이에요. 진짜 비료포대가 필요했어요. 비료포대. 방송국 놈들. 아, 정말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의식 가물가물. 은정 씨 여기서 뭐해요? 생일. 여기 휴게소에 조금만 더 올라가요.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리얼이거든요. 맛있는 거 뭐예요? 도시락이요. 어? 도시락 써. 아, 맛있는 걸 준다는 소식에 그래도 몸은 일으켜지더라고요.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아, 죄송하시더라고요. 아유, 쓰레기도 주워서 무거운데 짐이 하나 더 늘었네. 아, 저 좀 고급진 쓰레기입니다. 진달래 아, 체력이 아. 멀리 진달래 대피소가 보이는데요. 사막의 오아시스, 아니 산중 쉼터를 만나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눈밭에 도시락을 펼쳐놓는데요. 밥과 반찬에 삶은 계란까지 준비하셨더라고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한라산 특미, 컵라면 아, 빼놓을 수 없죠. 보온병에 담아온 물을 붓고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오, 야. 와. ASMR이죠, 이게 진정. 한라산에서 먹는 라면 쉽지도 않아. 진짜 오스카상 4관왕 받은 봉준호 감독이 진짜 눈물 날 맛이에요, 이거는. 봉준호 감독도 못 느낄 맛이에요, 이거는. 목이 쉬었네요. 네. 3시간쯤 걸어왔는데 그 여정이 다 보상받는 맛이었습니다. 진짜 꿀맛. 그나저나 함께 걸어준 김영천, 차상우 지킴이 부부. 짐작하신 것처럼요. 두 분은 산이 인연이 되어서 만났다고 합니다. 서울 북한산 여자와 제주 한라산 남자. 그 둘은 만나서 두 해 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한라산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이제는 함께 올라가 다니면서 부부입니다. 함께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은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밥도 챙겨주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혼자일 때는 매일 한라산만 오다가 같이 있으니까 도해 산행도 나가고 그런 점이 참 좋아요. 네, 저희 오늘 또 정상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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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아득히 보이는 정상. 네, 앞으로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도 아름다운 설경을 참 벗으로 삼고 네, 덜 힘들게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 저런 절경이 힘이 되는 거죠. 와, 진짜. 이제 가까워질수록 진짜 더 멀게만 느껴지는 정상입니다. 눈보라도 마지막에는 해치고요. 드디어 정상이 눈 앞입니다. 운무가 우리를 반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 발 한 발 드디어 정상!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진짜. 와, 드디어 왔어! 시원하네요. 눈에 쌓인 백록담, 아, 보세요.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한라산.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지킴이 두 분도 고요히 풍경에 잠겼는데요. 자주 오는 한라산 정상이지만 느낌은 늘 새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오는 느낌하고 봄에 오는 느낌하고 또 틀리죠. 근데 올라올 때마다 힘든 건
똑같아. 누구나 다 우리 사는 게 뭐 돈 벌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뭐 어떤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살기도 하는데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 정상을 찍는 만큼 여기 오는 모든 분들도 다 그 정상을 향해 정상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벅찬 감동은 올라본 이들만 누리는 특권이겠죠. 인증샷을 찍으며 새해 소망을 빌어봅니다. 문화원 분차 한라산. 힘든 것도 있었는데 바로 이게 진짜 이뻐가지고 그런 것도 탁 없어지더라고요. 아 이번에 졸업하고 취준생이거든요. 취업 가자! 가자! 가자. 부모님 안 아프면 좋겠고요. 웬일이야. 잘 살 수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기원합니다. 아들이 보약이네요. 아름다운 청정도시 제주 놀러오세요. 올라왔네. 홍보감사까지. 네. 가는 길은 벅차고 힘들었지만 그 길에서 설렘과 기쁨 함께 걷는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겨울이 가고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한라산의 봄, 한라산의 푸른 기운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릴게요. 야, 저희는 뭐 다녀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편안하게 여기에 서서 스튜디오에서 이 한라산의 기운을 듬뿍 받은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도 들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네요. 왜냐면 운정 씨가 이게 그 약간 저질 체력, 저질 체력까지는 아닌데 이 가녀린 몸으로 그래도 해냈어요. 맞아요. 아, 진짜. 제가 정말 일출 때도 그 우리 새해 1월 1일 때도 제가 한라산 백록담 올해 올랐고 또 한 달 만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간 게 참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뭐 마음의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기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이 11시간의 산행이 진짜 헛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좋거든요. 11시간이었어요? 왕복 11시간에 와. 걸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주 넓어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느낀 게 전 솔직히 작가님께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다고. 백록담 너무 좋으니까 시즌별로 다녀오고 싶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부탁을 드렸거든요. 다음에 3월 이니까 우리 봄꽃 보러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봄이 오는 한라산. 네. 좋죠. 예.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진달래도 활짝 피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니죠, 우리 은정 씨 아직 지금 들떠 있는데 산에 다녀오시고 아직 영혼이 안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매 계절 가신다고요? 실언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다녀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정말 한라산 매력적이잖아요. 정말 산행이나 인생이나 조금 굴곡이 좀 있어야.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 굴곡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럼 저와 같이 올해 저도 또 시즌별로 굴곡이 많아가지고 뭐 자선생님 또 오정혁 씨 네, 같이 좀 오르면 되겠네요. 굴곡 같이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굴곡 있을래요 그냥. 그래요. 그나저나 근데 그 탐방 예약제 원래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잠깐 중단됐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저희가 가는 날만 해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관광 침체가 이어져서 또 이뤄진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전 예약 없이 또 바로바로 또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설경을 누릴 수 있는 한라산 바로 지금 올라가시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또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처럼 체력도 좋아지고 소원도 빌고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진달래가 피는 봄꽃이 피는 한라산 또 기대해보면서 이은정 씨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맛있는 먹방 여행 떠나봐야죠. 좌 선생님 오늘은 어디 갈까요? 네, 오늘따라 제 얼굴이 좀 빛이 나지 않나요? 이번 주는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도 챙겨왔습니다. 무슨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채식 함께 가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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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숲속 깊은 곳 여기 의문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는 산사나이. 우와 두 개.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아유, 공기 맑은 데서 림프절 독소빼는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아유, 좋다. 저 몰라요? 나 몰라? 좌현인이야. 건강한 몸과 마음은 음식에서 좌연인? 옵니다. 네. 영양과 맛을 사로잡은 채식! 나는 좌현인이다!
오, 좌연이. 채식주의자들의 선택지를 넓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식 특집. 먹방 좌선생이 채식 좌선생으로 변했어요. 이런 비주얼의 뷔페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좀 모실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아름다우신 사장님. 보니까 음식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 이곳은 또 어떤 음식을 하는 곳일까요? 제주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매일의 메뉴가 예약 손님들의 특이사항이 반영된 메뉴로 준비되고요. 건강 음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암환자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아. 매일의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메뉴를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쁜 용기에다가 음식 잔뜩 떠서 많이 한번 먹어볼게요. 야무지게 그냥. 뷔페 음식 따오면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뿌이 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뷔페에 왔습니다. 뷔페. 와, 고기도 있고 전도 있고 잡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사장님께서 이 최대한 여기 지역 제주 지역 내에 이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궁금했던 거. 고기. 고기. 콩고기. 콩고기. 고개는 그냥 소고기가 소고기처럼 생겼습니다. 예끼 이놈! 너는 어떤 녀석이냐? 일반 어묵을 이게 그 강정처럼 달달하게 쫄깃쫄깃하게 잘 볶아낸 그런 듯한 느낌의 질감도 나고요. 그냥 딱 먹으면 아 고기구나 해서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채식이 어쩜 이리 맛있죠? 배 터지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진짜 좌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바로 옆에가 다 곶자왈 지대거든요. 곶자왈 그냥 한복판에서 옆에 노루와 함께 밥 먹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 같이 그러니까. 어디서 곶창기 나지 않으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가 살찌고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살찐 각설이. 글은 너무 예쁘잖아요. 와 이거 좀 얻어가고 싶다. 이거 와 딱 내 품인데? 와우 그립감 너무 좋아. 숟가락이랑 딱 맞아요. 와 이게 꽃밥인데 꽃 밑에 고추장이 숨어져 있고요. 아우 예쁘다. 그리고 이 밥 자체도 이 꽃을 넣어서 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푸르스름한 이 밥이 됐습니다. 보기 좋은 꽃이 먹기도 좋다. 한 입에 드실 줄 알았어. 아 노래가 절로 슴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게 비빔밥은 맛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손을 이렇게 비벼줘야 돼. 채소들도 약간 계속 숨죽으라고 이렇게 비벼주면서 꼭꼭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즙이 나오면서 맛있잖아요. 몸으로 대답할게요. 넉 다운되는 맛. 몇 년간 먹었던 비빔밥 중에 1등이다 이거. 와하. 아 방송이고 뭐고 그냥 먹는다 저는.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고. 오늘의 한국 내 안에 제주 자연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채식 퍼레이드. 아니 이게 다 비건식이라고요? 나는 좌연인이다. 저건데요? 먹방 좌선생이 다시 한림으로 왔습니다. 저 한림 사람인 거 아시죠? 여기 지나가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곳이에요. 아 그냥 일반 카페인가? 뭐 식당? 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아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음식 자체가 보세요. 뭔가 굉장히 푸짐하고 굉장히 뭐 프레시합니다. 그냥 산뜻해요 그냥. 한계를 뛰어넘는 비건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100% 식물성으로 만듭니다. 베일을 한번 벗겨봐야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죠. 한 박스에 우아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조각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파동을. 와 치즈 뭐야? 이거 그냥 치즈인데? 우리 다 속았어요. 이 치즈는 코코넛 오일로 만든 거라고요. 똑같은 치즈 맛이 나요 지금. 굉장히 고소하고 어떤 재료든 그 위에다가 이 치즈 하나 탁 올려주면 그냥 맛이 그냥 뽕 튀기거든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 맛이 그냥 그대로 나. 그리고 이게 함박스테이크. 아니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고기인데? 씹는데
그 기름 육즙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고기 아니야. 다 먹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 비건이다. 이건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아이러니하네. 자, 그러면 제대로 먹어주는 수밖에. 신성한 손놀림으로 의식 지르고. 아니, 먹방할 때 쓰시는 그 비건식 라운드 1. 저 해부 들어가는 거죠? 자연인데 불고기 버거. 와, 묵직해. 푸짐함에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 후, 난 널 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 저 잠깐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뭐야? 햄버거야. 아 진짜 저 그러니까 고기가 햄버거 같은데 고기. 살짝 쫄깃쫄깃한 그 콩고기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정말 그냥 불고기를 안에다 넣은 것 같아. 신기하네. 비건식 라운드 2. 이거는 고기 맛이 아예 안 난대요. 그래서 고기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찾고 건강하게 수제 버거를 즐기는 방법. 두둔, 맛있는 비건 버거를 찾아라. 와, 그리고 정말 입에 넣어라.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고기 향이 안 나서 싫어할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고기는 오히려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는 향신료 향이나, 저는 수제 햄버거에서 뭔가 인도 쪽 향이 나고 파키스탄 그 저쪽 향이 나는 건 처음 먹어봐. 라마스테. 그 향이 막 나. 굉장히 독특하네. 아, 너무 좋다. 비건 음식이 맛있는 나. 비건일까요? 맛과 건강, 여기에 제주의 옛 멋까지 담은 정갈한 한상 대령이요. 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 아, 저는 성당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뭔가 사찰에서 뭔가 음식을 탁 받아놓은 사찰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 들어온 입구부터 여기가 식당이 맞나? 전통 찻집이야? 그런 곳이에요. 도심 속에서 즐기는 힐링 밥상. 여기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밀 칼국수로 시작해볼까요? 음식이 됐네 돼서. 메밀과 함께 무가 이렇게 채 썰어져 있어요. 무와 이런 메밀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궁합이 많고 맞고 굉장히 몸도 따뜻하게 해준다. 삼삼하면서도 고소한 이 맛! 100그릇 먹겠네요! 난 이런 담백하고 깔쭉하고 호르락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오늘부로 제 수명이 늘어나겠어요. 찰기가 엄청난 찰밥에 은행, 대추, 자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질감은 우리가 그 흔히 먹던 그 약밥 그리고 이런 겉절이 도토리묵 겉절이 이렇게 다 탁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굉장히 깔끔해. 낚시하러 가거나 여기 한라산 같은데 이렇게 등반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하나 딱 들고 그 산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이 연잎을 버려도 자연 훼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 포장재네. 와, 도시락 추천 연잎 포장 안 되나? 견뎠다, 밥도 얻었다, 내가 다 먹어버렸다. 제대로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사태 도착용인가요? 투단이다. 세상에네. 맛과 건강을 사로잡은 채식. 뜬금없는 연구. 잘 먹었습니다. 좌선생 채식만 먹는 날. 모두가 맛있게 잘 먹는 그날까지. 피스. 야, 진짜 뭐 채식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네요. 채식하시는 분들, 이렇게 외식할 때 음식 먹을 때 좀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외식하실 때 이런 곳들 가시면 뭐 걱정 없네요. 정말 제가 먹방 1년 넘게 하면서
육고기 고기를 안 먹어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었는데 고기를 하루 종일 먹은 것처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 것도 매일매일 장 보시고 로컬 재료로 하면서 신선하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 또 요즘 채식 인구가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저번 주에 비건 카페를 갔었거든요. 이제 룸메랑 추천받은 곳에 갔는데 사실 그때 잘 먹었어요. 사실 속도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치고 왠지 계속 야채만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바로 그날 제가 소고기 안심 사서 집에서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었는데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고기를 참 고기처럼 만들어서 전혀 그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또 채식 문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요즘에는 이 대기업에서도 이런 채식에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대요. 너나 할 거 없이. 뭐 채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런 고민이 계신 분들 오늘 이제 나왔던 방송 나왔던 식당에 가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 사찰 음식을 본 것 같았어요. 네. 네, 정말 슴슴하게 정말 이렇게 부담 없이 뭐 이렇게 소화도 잘 되는 이런 사찰 음식 제주 시내권에서도 금방 갈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곳 추천합니다. 많이 가보세요. 네, 오늘 진짜 고기는 안 먹었지만 고기를 더 많이 먹은 듯한 채식 음식들이었는데 저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오늘도 먹방 차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다행히 아직까지 이제 제주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 정말 최일선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런 제주의 방역 활동 현장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이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텅 빈 거리. 문 닫은 가게들, 스산한 풍경 속에 제주도민들의 불안도 커져갑니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긴 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없어요. 거리에. 이거 뭐 참 낭패네요, 낭패. 하지만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철통 선제 방역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까 두려움에 떨었던 제주도. 집중 관찰 대상 접촉자가 모두 격리 해제된 후 한숨 돌렸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날 시점으로 봤을 때 육지부에는 지금 28명 양성자가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도에는 확진자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확진자하고 접촉하셔서 격리가 되신 분도 현재 제주도에는 없어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2월 9일 날짜로 이제 춘절 끝나고 복귀 직장으로 복귀한 이게 시약이 2월 9일인데 그러면 또 그분들의 이동 때문에 또 한 잠복기 한 14일 사이에 또 환자가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경로당. 평상시 같으면 어르신들로 가득하지만 요즘은 한산하기만 하고 그나마 나온 분들도 걱정이 큽니다. 항상 불안해. 그 정신을 내버릴 못해 그자 그것만. 아이고 어떤 거면 우리 불악이라도 영원 사람 오지 말아야 할 건데 영원 빙도 오지 말아야 할 건데 아이고 이거 걸리지 말아야 할 건데 그래 항상 그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더욱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읍면동 자생단체는 물론 방역업체가 총출동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에 한 6군데씩 오늘부터 한 일주일간 계속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도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다들 이제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택시 이용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4일 동안 계속 이제 택시에 대해서 이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도내 5,300여 대의 모든 택시 내부 소독과 청소가 추진됐는데요.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고 방역을 마친 운전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지급돼 도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안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왔어요. 성사포에서 일부러 왔는데 방역해야 하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안심이 될 것,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왔어요. 네.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서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곳입니다. 중국인 확진자가 왔던 곳 주로 뭐 호텔이나 면세점이나 카페, 약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뭐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제주 난민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물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 이용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 속에 제주 혈액원에도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단체 헌혈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혈액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혈액원은 언제나 그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동 물품이나 그 일회용 물품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요. 철저한 방역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헌혈 과정의 감염 예방 조치들은 철저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민과 관이 나서 헌혈 동참을 위한 노력과 캠페인 진행 중입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헌혈까지도 지금 다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나서면 다른 이제 도민들도 나서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경제가 좀 어렵고 이렇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이게 헌혈을 많이 참여를 해서 필요한 도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들 속에 따뜻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년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펼치는 청년 대표는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이제 마스크가 제주도에 이제 아예 공급이 안 내려온다고, 서울에서도 발주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그러면 기부를 해보자 해서, 뉴스 보고 지금 상황 보면 이제 경기 많이 안 좋다고 막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서로, 이거는 약간 물질적인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마음적으로 좀 더 사람들끼리 조금 더 의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지가는 편지와 함께 성인용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희 쪽에 그 마스크를 후원하시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도청 주차장 쪽으로 가봤더니 그 저희 쪽에 이제 그 마스크 만매를 저희 쪽으로 기부를 해주시면서 물건을 좀 전달을 받고 왔습니다. 이 독지가는 제주시에도 아동용 마스크 5천 개를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도움이었습니다. 저희로서도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금품 후원들은 상당히 많이 받았던 전례들도 있는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선물로 기부받아 본 적은 처음이라서 조금 이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국민들이 조금 이런 미담 사례를 통해서 조금 힘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기.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대처하는 꼭 필요한 자세겠죠? 마스크 쓰시라, 손 깨끗하게 하시라, 기침 예절 잘 지키시라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거든요.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만 잘 지켜주시더라도 이 또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 제주,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제주도는 물론 도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야,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정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고생도 뭐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죠. 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런 분들께 감사의 마음도 좀 전하고 싶고 또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또 격려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깨끗하게 손 씻는 거,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이렇게 개인적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따뜻한 운정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런 나눔의 손길로 인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든든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언젠가는 이 사태가 분명히 끝납니다. 예, 우리가 그때까지 마음,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말되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들만 좀 잘 지켜나가면서 슬기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말 N 순서인데요. 문화 소식 오정엽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어요. 예. 제주 하면은 자연이죠. 예. 자연에서 감각을 얻고 그 감각을 찾아내는 김영석 작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김영석 작가의 작가 노트와 함께 제주의 축제 그리고 전시 소식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감정이 솟구칠 때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힘을 느끼곤 합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을 마치고 박수를 받고 있을 때면 그 벅찬 행복에 그 시간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훗날 눈을 감고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죠. 여러분들은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순간을 어떻게 간직하시나요? 오늘 오종협이 만난 사람에서는 감정을 프레임에 담는 김영석 작가를 만나봅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들린 곳이 작가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제주가 간직한 모든 자연을 누군가는 놓치고 사는 작은 감각을 전부 모아서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분야를 만들어가는 김영석 작가, 그를 만나기 위해 서귀포에 있는 카페를 찾았는데요. 작가 노트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의 감정들과 마주합니다. 작가는 제주에서 발견한 풍경을 프레임에 담아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되뇌어왔죠. 사진 한 컷 한 컷에는 자연의 눈을 통해 바라본 그의 감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햇빛 소리, 바람의 무게, 따뜻한 햇볕처럼요. 감각을 느끼는 것에 감사하며 채워온 기록입니다. 감정 시리즈로 감정의 질감, 감정의 온도, 감정의 소리 이렇게 전시했던 것들을 모아서 감정의 공명으로 엮었고요. 제주도의 어떤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런 질감들, 그런 것들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어떤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감동을 받았고 이게 뭐지? 막 그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계속 찍게 됐어요. 오늘 찍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불이 표현될지를 다 알고 찍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불이라는 게 내년을 위해서 땅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놓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나가다 마주쳤는데 사진에서는 이제 표현이 되지 않는 소리를 그때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소리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할 때 실제로 관객들이 들어볼 수 있도록 헤드셋을 설치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전시를 했습니다. 감정의 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앞으로 활동 네.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죠. 계속 할 수 있는지.
4.3 광풍이 제주를 휩쓸며 제주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 한켠에서 그곳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겠죠. 기억의 흔적에서 출발해 잃어버린 마을 큰터왓에 가봅니다. 지금은 이제 변해버린 큰터왓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은장 작가님께서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제 큰터왓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집터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은 7분의 작가님께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게 다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보고 또 이제 접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역사학자분들처럼 그런 내용들을 찾는다기보다도 다양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점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울림을 갖는 어떤 그런 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작가님들이 참여하는 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억을 계속 이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억을 이제 하나하나 작가님들과 기록한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름다운 하모니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제주 국제 합창 축제엔 심포지움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모인 이들은 함께 입을 모아 노래합니다.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하나로 합창단은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도내 합창단 중 한 곳입니다.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노래하는 특별한 합창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합창제에서 서시라는 노래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3.1운동의 아픔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서시를 부르게 되었고 다음 주 화요일 축제 둘째 날에 들려줄 합창곡 서시 이들의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볼까요? 하나로 합창단의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명 합창단의 공연과 명강사들의 강의까지 화려하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제주에 울려 퍼질 환상적인 하모니 다음 주 4일간의 여정을 함께 하세요. 매그, 조, 베스, 에이미, 야무진 네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조는 뉴욕에서 자신이 쓴 소설을 기고하는데요. 당찬 둘째답게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글을 씁니다. 이웃집 소년 로리의 고백에도 조는 꿋꿋이 자신의 신념과 꿈을 지켜나가는데요. 부잣집 사모님이 되는 것이 여성의 이상이라고 주입하는 사회를 향해 조는 당당히 외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매들의 이야기, 영화 작은 아시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술과 함께 있을 때 더욱더 알록달록하게 칠해집니다. 다양한 문화와 함께하는 주말, 여러분의 일상이 더 알차게 채워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주말만큼 문화와 함께하기 좋은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평일에는 사실 좀 바쁘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주말이 되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이럴 때가 정말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김영석 작가님 만나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에다가 감각, 감정을 넣는다 해서 어떤 것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 이 화면을 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작품에서 감각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김영석 작가님의 그 작품은 진짜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화면을 보면서 약간 뜨끔했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막 있고 제 마음을 컨트롤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산행이나 운동이나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데 저는 하루의 그 첫 끼가 굉장히 그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음식, 맛있는 음식, 새로운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첫 끼, 맞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는 사람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뭐도 이렇게 예술을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감정의 공명 전시는 3월 첫째 주까지 이어집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전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다고 해요. 또 바다도 펼쳐져 있고 창문에는 이제 김종건 작가님의 그 수려한 캘리그라피로 시를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멋진 작품들 또 가셔서 정말 즐기시면서 또 그런 문화생활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도 주말엔 오종혁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7에서 19도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한때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평년 기온보다도 4에서 9도 높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5에서 7도, 최고기온 6에서 9도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으니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봄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포근했고요. 내일까지도 이제 기온은 제법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음 주가 되면은 기온이 정말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꽃샘 추위가 오기는 오는구나, 있기는 있구나라는 게 정말 실감이 되네요. 네, 정말 이 밖으로 나가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맛보고 이래야 될 텐데 이 코로나19가 정말 언제까지 갈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특히 1차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약간 특단의 조치로 관련 기관들과 이렇게 합류해서 뭐 제주 돼지 그다음에 천혜향, 한라봉 등등 이렇게 그 특가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대요. 우리 모두 이렇게 잘 소비해야, 우리 농산물 잘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또 소비를 해주는 게 또 이 농가들에게 또 힘이 되고요. 또 그 우리한테도 좋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또 같이 좀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하니까요. 앞서서 저 날씨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 또 우리가 춥다고 또 웅크러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기온 떨어지면 우리 건강관리 또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잖아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동장군이도 찾아오고 이러면 면역력 걱정되시죠. 예, 무엇보다 면역력 중요하다는 얘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면역력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